예, 산승과 함께하는 불자님들, 친구님들 반갑습니다. 산승은 지금 충청남도 청양군 그 실갑산에 올라와 있습니다. 여기에는 그 묘강사라는 그 작은 암자에 와 있는데요.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바위 그 암석으로 된 주변의 산봉우리와 또 이렇게 아주 그 초박하게 그 돌들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이렇게 불상으로 보이는 그 부처님을 조성해서 이렇게 소박하게 모셔놓고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스님들 도량을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. 주변으로는 이렇게 또 깊은 산 중에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또 이렇게 그 음식으로 또 이렇게 드시면서 악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장독에 담아서 아주 그 정갈하게 잘 그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. 주변으로는 이렇게 대나무 밭과 또 그 소나무들이 아주 그 군락을 이렇게 이뤘네요. 도량 또 앞으로는 오래된 그 소나무와 또 이렇게 느티나무가 크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. 자 보십시오. 소나무가 아주 그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도량을 아주 옹호해주고 지켜주는 소나무로 보입니다. 자, 네, 영상을 찍는데 또 그 작은 새가 이렇게 날라와서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네요. 자. 여기는 그 이름 모를 꽃들이 또 피어지면서 여기 연산홍도 있고 수선화꽃도 이렇게 보여지고요. 예, 도량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이 잘 됐습니다. 자, 언제 기회가 우리 불자님들 되시면은 칠갑산에 묘강사를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. 주변으로 이렇게 또 보이는 그 산봉우리들이 아름답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성불합시다.